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서 윤초원을 연기했던 하윤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으세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 제가 이 해변에 촬영차 처음 왔을 때 아, 그 일렁이던 기분 마치 첫사랑처럼 오래 두고 보고 싶은 그런 바다였어요. 이곳은 반지음이 문서아에게 처음으로 고백을 했던 장소인데요. 아, 이런 곳에서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벌써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요. 이곳 나사등대는 문서아가 비 오는 날 밤 거닐던 장소인데요. 이렇게 맑은 날 푸른 바다와 함께 보고 있으니까 마치 한편의 수채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저 울산에 입덕할 것 같아요. 문득문득 생각나고 생각나면 웃음나고. 여러분도 저처럼 곧 울산에 입덕하게 되실걸요? 끝을 알 수 없는 수평선과 쪽빛 하늘, 은빛 백사장이 어우러진 진화 해수욕장. 저랑 같이 걸어보실래요? 이곳은 드라마에서 저의 언니 윤주원이 모든 전생을 기억해내는 회상신에 등장했던 명선도입니다. 바다와 바다 사이에 홀로 있는 외딴섬. 왠지 모를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같은데요. 잠시 저와 함께 바닷길 산책 어떠세요? 와, 좀 전에 봤던 그 섬 정말 맞나요? 낮 풍경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화려한 야경을 뽐내는 명선도. 이제부터 신비로운 빛으로 물든 명선도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드라마에 나오진 않았지만 울산에 왔다면 꼭 들러봐야 할 명소. 저는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 숲에 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잠시 힐링 산책 떠나보시죠. 시원하게 하늘로 쭉 뻗은 대나무 숲을 걷고 있다 보니까 정말 몸도 마음도 정화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신비로운 대나무 숲에서 제가 드라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숨겨왔던 사랑을 고백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곳은 울산의 대표 명소 간월제인데요.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계단과 주변 산세가 정말 아름다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울산의 자연을 만끽하고 나니까 아주 값진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번 울산 여행을 함께 해준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해요. 짠! 자, 오늘의 제 마음이에요. 이번 울산 여행도 잘 부탁해!